서울 기아노 축제가 20회를 맞이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실컷 행복하시고 눈이 부시게 오늘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사람들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20년이라고 하는 게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한동안은 그 축제를 열어도 거의 언론에서 취재를 오지 않았었거든요. 시청광장은 그냥 꿈이었어요. 언젠가는 저기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할 수 있게 만든 건 그분들이기도 해요. 그 집회 신고를 얻는 경찰서마다 본인들이 다 1순위를 다 차지하고 있는 상태여서 어디도 집회 신고를 넣을 수가 없는 상태. 서울시가 허가를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고, 저희는 서울광장에서 할 생각은 없었지만 서울광장밖에 신청할 수가 때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 역사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서울 키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퍼레이드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한채윤입니다. 처음에는 뭐 1회보다는 그냥 무지개 2000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시작을 했고요. 다만 그 행사에 퍼레이드가 없었죠. 독립예술제에서 하는 퍼레이드에 하나의 팀으로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그날 비가 내리면서 다른 팀들이 나오지 않았고 저희만 나오게 되면서 단독 퍼레이드를 하게 된 거죠. 네. 어떤 분위기일지 상상이 되지는 않았어요. 한 바퀴를 비 오는데 비를 맞고 사람들이 우산을 쓴 채로 한 바퀴를 돌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바퀴 더 돌자. 그래서 즉석에서 다시 한 바퀴를 더 돌았어요. 그러니까 막 동생 여자야 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나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행렬은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행렬이고 굉장한 그 희열 같은 걸 줘요. 그래서 아 이거 할 수 있네? 라는 생각 그렇게 했던 거죠. 한 50여 명이 참가해서 느꼈던 그 부분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가장 큰 힘든 건 장소 선정이었어요. 장소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매년 새로 들어야 되고, 장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동예술대를 따라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교소수자들의 어떤 상징이 담긴 공간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선택한 곳이 세 번째가 이태원이었죠. 거기도 이제 쉽지가 않았어요. 교통이 마비된다라고 해서 이제 가게들에서 굉장히 많은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태원에서 다시는 할 수 없겠구나. 그럼 이제 어디로 가지? 365일 동안 벌어지는 대한민국 전국에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압축되어져 있는 한 100m의 길이라고 볼 수 있죠. 지하철에서 나와서 딱 나오는 순간에 나의 일상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걱정을 하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것을 견디고 우리가 거길 통과했을 때 나랑 같은 고민을 하고 고통을 또 겪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되게 밝게 즐겁게 모두 함께하고 있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점점 더 확장이 되고 그 전철 딱 나왔을 때 그 공간들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면 그러면 한국 사회가 좋아지겠죠. 이걸 견디면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혐오에 대한 면역력을 기르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상처 받는 건 어쩔 수 없고, 근데 상처로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자신들 앞을 지나서 우리가 어딜 가는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그 행사를 마치고 그들 앞을 지나서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지, 그런 장면들을 더 많이 좀
사회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계속 이거를 갈등의 장면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요. 2015년도에 서울 광장 오면서부터 계속 세종대로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았었다가 이제 오래된 것. 그래서 또 하나의 선을 넘어섰다, 금기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광화문 광장은 눈앞에 펼쳐지는 풍광이 다르더라고요. 좁은 건물들 사이의 도로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어서 뭐 그냥 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세종대왕이 있고 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았던 그 허락되지 않은 길들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렇게 눈앞이 확 펼쳐지는 이 해방감을 주는가. 그 두 개가 정말 상징적으로 잘 보였던 길이었어요. 축제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더 이상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받거나 혐오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진 그런 세상이 된다면 그때 퍼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뚫고 우리가 무엇을 지켜냈는가를 계속 기억하고 환기하면서의 퍼레이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키포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키포뽕을 잘 몰라요. 저희 너무 힘들기로 하니까. 근데 그 키포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랬 때 그 순간 마디그라 갔다 와서 이해를 준비했던 그 순간을 생각을 해요. 이상한 감동과 이렇게 벅참과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외국처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2000년대에 시작을 했다면 이 키포뽕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람들에게 그냥 허무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이 공간에 수만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다시 서울광장에 왔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몇 년 동안은 퍼레이드 준비하면서 그게 되게 많이 뭘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 하루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법과 제도의 변화이든 내 주변 사람들의 태도의 변화이든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행사 중에 하나가 키어 문화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끈질기게 행복하자라고 하는 건데 끈질기게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행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혐오 세력들이 너네의 삶은 불행하니까 빨리 행복한 여기로 와라 이렇게 끊하는데 불행은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행복과 불행은 다 내 안에 있는 거고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너의 마음대로 동성애자 성소수자 삶은 불행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설사 불행하더라도 내가 내 안에서는 그 불행을 내가 감당하고 내가 이겨나갈 자신이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끈질기게 행복하자라고 하는 건 좀 힘들었지만 괜찮았던 삶이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끈질기게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단 한순간 이렇게 팍 보여주는 그것이 키포뽕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소연 PD입니다. 영상은 잘 보셨나요? 멤버십 가입은 닷페이스를 응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와 함께 변화를 만드실 분들은 지금 바로 왼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